드려. 자, 일단 이거 해야 되니까 바로 오늘 컨텐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은 핫퍼피입니다. 핫퍼피. 핫퍼피. 네이버에 핫퍼피를 검색해 주세요. 핫마인 아닙니다. 오늘은 핫퍼피예요. 핫퍼피 네이버에 검색하시면은 저희 사이트 보실 수 있고요.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들은 하네스 그리고 여기 목줄 그리고 이제 리드줄 이렇게 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네. 리드줄 이렇게 목줄 하네스. 그래서 하네스에는 저희가 다섯 가지 색상이 있어요. 이게 딥 네이비 컬러고요. 아, 멋있어요. 딥 네이비 컬러 아주 뭐 포장합니다. 아, 딥해요. 포장 딥해요. 상태는 이런 식으로. 네, 아주 예쁘게 포장이 돼서 히치 브랜드입니다. 히치 브랜드. 이런 상태로 포장이 될 거고. 이런 상태로 아주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딥 네이비 그다음에 이게 내추럴 베이지. 내추럴 베이지. 베이지 베이지. 내추럴 베이지 그리고. 마루 색깔에 딱 맞네요. 네. 마루한테 맞는 사이즈는 저희가 없어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중형견까지만 가능합니다. 캔디 퍼플 색상. 네. 캔디 퍼플 색상이고 스카이 블루. 아주 요즘에 이제 봄이 오면은 아주 잘 어울리는 색깔이겠죠. 영승이 형 누구세요? 코코아 브라운 색상. 네, 잘 안 보이는데 코코아예요. 어쨌든 코코아 브라운 색상이에요. 물 많이 탄 코코아. 그리고 아, 핑크. 캔디 퍼플. 캔디 퍼플이 아니죠? 캔디 퍼플 아니죠? 핑크죠? 코랄 핑크입니다. 코랄 핑크. 코랄 핑크. 이렇게 색상이 여러 가지가 준비가 돼 있고. 아, 마루맘님 죄송합니다. 하네스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하네스는 폴리스판 재질이에요. 아, 네. 폴리스판 재질이어 가지고 우리 강아지들한테 거부감을 좀 많이 줄여 줄 수 있는 그런 재질로 돼 있고, 최고의 장점은 이 오링이 타사들은 쇠로 돼 있는데 저희가 이 뭐야? 아세탈 플라스틱. 네. 아세탈 플라스틱을 좀 적용해가지고 굉장히 가벼워요. 가볍기 네. 때문에 거부감이 좀 없게 착용을 할 수가 있고, 버클도 동일한 이제 아세탈 재질로 해서 튼튼합니다.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벼워요. 아우. 가벼운 게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곡선의 아름다움. 저울 좀 주시겠어요? 저울? 네, 저울이요? 잠시만요. 제가 1인 2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쁩니다. 원래 바쁜 거예요. 네. 자, 저걸로 직접 해볼게요. 저희 거는 굉장히 가벼운 게 장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볍고 튼튼할수록 강아지들도 좀 부담감이 덜하겠죠. 네, 저울에 측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M 사이즈예요. M 사이즈. 아, 보이시나요? 60g. 깃털 같은 무게예요. 깃털 같은 무게인데 저희가 이번에 신상으로 나온 거는 이 부분이 지금 플라스틱이 제거가 되면서 더 가벼워졌어요. 네. 2g 정도 더 네. 가벼워졌고 거의 공기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목줄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동일한 재질로 되어 있어요. 네, 여기 17g. 17g. 거부감이 적죠. 강아지가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의 그런 목줄이 네. 있고, 먼저 저희가 하네스 한번 우리 초코한테 네, 채워보도록 하는. 초코가 요즘에 벌크업을 해가지고 가슴팍이 굉장히 커졌어요. 네. 예전에는 M 사이즈까지 맞았던 애인데 지금은 L 사이즈를 해야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L 사이즈 보면은 네. 이 폭은 20mm로 되어 있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보통 하네스를 채울 때, 야, 너 가만히 있어봐. 앉아봐. 조건 지금 최대한 가만히 있는 중입니다. 오늘 중에. 이렇게 머리를 통해서 이렇게 넣게 되어 있잖아요. 네. 초코는 착하기 때문에 이런 거 거부감이 없는데 머리로 이렇게 넣는 거 거부감이 심한 아이들이 있어요. 네. 여기서 앞에서 좀 찍어볼까요? 목에도 이렇게 버클이 있어서 거부감이 있으면 이렇게 목 버클을 이렇게 착용을 하고 하게 되면 거부감 있는 애들도 착용이 굉장히 쉬워요. 뭐 자기가 지금 채워졌는지 안 채워졌는지 모를 정도로 뭐를 자연스럽게 조금은 네. 뭐 모릅니다. 조금은, 네. 아주 편안한 거죠. 가볍고 착용하기 자, 쉽다는 장점. 초코 불편해? 아, 예뻐요. 색깔이 초코 같은 그래? 색깔이 참 초코가 예뻐요. 초코가 초코 편해? 편하대요. 편하대. 뭐 모르겠대요. 뭘 했는지. 네. 그럼 자기가 뭘 했는지도 몰라요. 색깔이 굉장히 한번 쫙 360도 어라운드 뷰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핑크가 어울리는데? 역시 핑크예요. 수컷은 핑크라는 얘기가 있죠. 완전 핑크니까. 수컷은 핑크? 자, 이렇게 핑크. 네. 아, 예뻐요. 이렇게 여기다가 리드줄을 한번 채워볼까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리드줄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리드줄. 리드줄도 똑같이 지금 색상이 다 없는데 다양해요. 방금 이 말씀드렸던 색상들 그대로 있고, 저희가 이제 2m부터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2m 리드줄이에요. 2m 리드줄이고 길어요. 360도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네. 줄이 꼬일 염려가 없는 이런 재질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적용할 때도 절대 리드줄이 빠지지 않게끔 집게발처럼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훌륭합니다. 똥추들 많이 달고 다니셔야 되는데 달 데 없잖아요. 구리까지 만들었어요. 손잡이 앞에 여기에 똥추 달고. 그렇게. 한마디로 똥봉투라는 표현입니다. 똥추. 그렇죠. 똥봉투, 똥봉투 담는 네. 그런 통이죠. 제가 좀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리드트를 딱 하면. 아, 초코 뭐 걸었는지도 모를 거예요 지금. 아주 완벽합니다. 네. 한번 내려볼까요? 내리면은 줄을 물 수도 있는데. 네. 아유 초코, 아유. 들었어요. 오늘 좀 얌전한 편인 것 같아요 오늘. 초코 가자. 가자. 그럼. 자, 아주 날씨 좋아요. 자, 반대로. 저희가 장, 아니야, 지금. 일로 와봐. 장소가 좀 협소한 점 죄송합니다. 아주 뭐. 네. 아우 사. 자 가자. 네. 즐거운 한때입니다. 복도까지 한번 가볼까요? 복도까지? 가볼까요? 네, 복도까지. 저희가 네. 아이고 복도까지 한번 저희가 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 한마인 3D 외부 복도입니다. 조금. 무는 거 아니야? 무는 거 아니야? 무는 거 아니야? 물지 마, 방송에. 물지 마. 그냥 어디 가는 줄 알 거예요. 방송이 잠깐 중단됐다가 다시 연결됐어요. 아랑님? 아랑님 안녕하세요. 지금 퇴근입니다. 저희가 늘 겪는 퇴근길 같은 풍경입니다. 이게 하네스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얘도 네. 모를 거예요. 워낙에 가볍고 거부감이 없어서. 평소보다 더 편안해 보여요. 이 향상된 깃털 같은 가벼운 하네스. 아이고 이렇게 화면이 잠시 방송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비밀번호는 안 보이게. 네. 자 여기는 저희 한마인 3D 공장입니다. 끊어졌다 연결됐다 하네요. 알았어. 흥분했어 흥분했어. 잠깐 이렇게 다녀봤고 그 다음에 3m예요 3m. 아 이건 덕입니다. 아무래도 깔맞춤 해줘야겠죠. 네. 이게 코랄핑크 하네스를 했기 때문에 깔맞춤을 해줘야 멋집니다. 여기 깔맞춤이 돼서 아우 예뻐요. 너무 예쁘죠? 일체형 같습니다. 그냥 초코 거네요. 그리고 3m 리드줄에 손잡이 부분에는 버클이 있어요. 버클이 있어서 잠깐 어디 뭐 우리가 편의점을 가야 한다든가 잠깐 묶어놔야 될 상황이 있을 때 버클을 통해서 이런 용도네요. 버클이 저희가 1.5m, 3m짜리 리드줄에만 버클이 이렇게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버클을 통해서 그렇게 묶어두고 편하네. 네, 잠깐 이게 딱, 네. 기다려 기다려봐. 자, 초코 기다릴 수 있어. 초코 기다려. 초코 기다려. 초코 이렇게 묶여있는 모습이 안정적으로. 네. 초코 기다릴 수 있어. 기다릴 수 있지.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뭐 런닝을 하시다든가 산책을 하실 때 무는 거 아니야? 무는 거 아니야? 초코가 기분이 좀 업됐어요. 아까 계속 잠만 자느라고. 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허리에다가 허리 얇죠? 네. 허리에다 이렇게 묶고 잘록한 허리에다가 묶을 수 있습니다. 또 이게 허리가 좀 푸짐해도 네. 충분히 조절이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울지 마, 우는 거 아니야. 울지 마, 사는 거야. 아 이게 되게 편하네요. 이게 허리에다 묶고 거야, 다닌다는 게. 자, 일로 가, 가자, 가자. 가자. 주인도 힘들지 않고. 반대로, 반대로.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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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네, 굉장히 평화로운 한때입니다. 자, 이런 용도로. 아 이게 굉장히 편하네요. 뱃살에다 묶어주기. 울지 마, 우는 거 아니야. 이 조절도 굉장히 쉽기 때문에. 평상시 산책할 때 이렇게 손에다가 잡으시고. 아. 자, 강영욱이가 항상 얘기했죠. 두 손으로 잡는 거라고. 손고리 기능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잘라주고. 이게 금액이 얼마였죠, 이게? 자, 잘 듣고. 금액은 저기 사이트 가시면 네. 종류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DM을 통해서 저희한테 문의를 주세요. 그럼 저희가 친절히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하퍼피 검색하셔서 다 나와 있으니까 올려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보다 더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 드릴 거는
요거예요, 요거. 네, 아이고 신상품입니다. 아, 그 전에 목줄 한번 그냥 설명드릴게요. 네네. 목줄은 사실 목줄도? 크게 설명드릴 부분은 없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버클 있고 이렇게 줄 조절할 수 있게끔. 초코가 되게 좋아해요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자기 목 잠그는 것도 모르고. 근데 이게 초코 이게 M 사이즈라서 초코한테 한번 하면 목이 꽉 조이긴 할 거예요. 근데 요거 하고 같이 설명드릴게. 요 목 쿠션 보호대예요. 이런 건 처음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만져보면은 폭신폭신하게 두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목줄이나 하네스 쪽에 먼저 채워주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채워주면 목에 거부감 없이 초코 목 쪼는데 이게 M 사이즈라 그럽니다. 원래 초코는 L 사이즈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아우 목이 보호돼요. 목 잡고 목 잡고 이렇게 해도 땡기는 애들이 있잖아요. 땡겨도 목을 많이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반대로 요거를 요즘 하네스들 많이 하시잖아요. 하네스에도 채울 수가 있어요. 초코 먹는 거 아니야? 아니야 가만히 있어 이거 하는 거 아니야? 너 좀 전에 밥 먹었잖아. 하네스에도 마찬가지로 채울 수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봐. 가만 있어. 때리면 안 돼요. 때리지 않았어요. 안 때리면 안 돼요. 쓰다듬었어요 방금. 초코 저희가 충분히 잘 먹이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초코는 행복한 견이에요. 네, 아주 행복해요. 눈 보세요. 행복해 보이죠? 아이고. 얼마 전에 눈탱이를 다쳐가지고. 네, 눈 다쳤는데 아주 건강. 피콜로 같은 회복력. 금방 또 복구돼서 활발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네스에도 착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목 보호되는 모습을 좀 더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방송을 알아야 돼. 자, 방송 알아야 돼. 아주 목이 충분히 보호됩니다. 약간 이렇게 계속 해봐. 이렇게 땡겨줘도 괴롭히는 거 아닙니다. 충분히 해가. 초코는 즐거워하고 초코 즐거워하는 중이에요 지금. 초코는 하네스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게 너무 편안하게 앉아있죠. 네. 거부감이 없다는 뜻이죠 그만큼. 아주 좋은 소재와 거부감이 없고 아주 좋은 소재하고 가벼운 재질들로만 만들어졌기 때문에 깃털 같은 재질과 최첨단 소재 거부감이 없어요. 마루건 없어서 네. 마루는 죄송합니다. 아유, 아까 조금 채시라고 하셨는데 그만 언급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트윈줄이에요. 아 트윈줄 저희 강아지 한 마리 더 있었으면 딱인데 강아지 두 마리 키우시는 분들 이렇게 두 마리 제어하기 어렵잖아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네, 좀 마찬가지 여기 네. 이렇게 360도 돌아갈 건 되어 있죠. 여기가 손잡이죠? 손잡이도 네, 손잡이. 아까 말씀드렸을 때 버클 형식이어서 중간에 나무나 이런 데 걸어둘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똥추라든지 이런 것들 달 수 있는 볼이 되어 있고요. 네. 줄이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최대 이게 1.3m까지 어우 길어요. 1.3m 너무 길죠? 그냥 아주 그냥 줄이 꼬일 염려가 없는 길게끔 할 수가 있고 똑같이 보리에도 360도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착용을 하고 한 마리 더 착용을 한 마리를 섭외를 해왔어야 되는데 아 그럼 제가 대신 지금 네가 대신 목, 제가 대신 착용을 좀 해볼까요? 네, 네. 했으면 좋겠는데 네 목 좀 그럼 너무 인건 거니까 아니면 요즘에 이렇게 왜 목줄과 같이 하는 경우도 좀 있잖아요. 그런 용도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초코 한 마리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초코가 바빠요. 이렇게 두 마리 키우시는 분 두 마리를 있다고 생각할게요. 강아지가 있어요 지금. 강아지 앞에 강아지 오네. 응. 무는 거 아니야? 응. 먹는 거 아니야? 무는 거 아니야? 잠깐. 이렇게 두 마리를 산책할 수 있는 트윈줄이 있어요. 네. 뭐 용도는 대충 파악하죠. 저희가 좀 허술하지만 파악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됐어. 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석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는 내추럴 베이지하고 코랄 핑크 종합된 색상이고 단일 색상도 있고요. 이런 거는 코랄 핑크 단일 색상이에요. 굉장히 이쁘죠? 아 예뻐요. 네. 남심 저격입니다. 그리고 내추럴 베이지하고 캔디 퍼플. 아 색깔 조합. 저는 사실 이건 좀 섞인 색깔이 더 이쁘긴 하더라고요. 아 그럼요. 이거는 뭐 개인들의 취향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 가지 색상을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코코아 브라운 색깔 너무 이쁘죠?
옅은 코코아. 이 코코아 브라운은 코코아 브라운끼리 또 다른 색상도 한번 연결을 해봤을 때 색상이 아주 이뻐요. 어떤 색상과도 잘 어울립니다. 하네스랑도 지금 묶은 모습입니다. 하네스와 트윈줄의 조합입니다. 이게 합쳐서 한 70몇 그램 밖에 안 돼요. 이 트윈줄도 무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트윈줄은 뭐 한 80g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트윈줄만. 아, 야, 죄송합니다. 트윈줄은 124g. 아유, 뭐 124g 두 개니까 뭐. 굉장히 가볍죠. 가벼운 소재들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삼겹살 1인분이 채 안 되는 무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강아지들이. 아, 물건이 너무 많아요. 가게 차린 것 같네. 거기야. 가게네요, 저희. 맞습니다. 아, 저희가 매장 맞네요. 네. 매장도 네.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핫퍼피입니다. 가게 맞습니다. 오늘 정말. 이 트윈줄하고 아까 말씀 어디 갔니? 초코. 초코 어디 갔니? 초코 어디 갔니? 초코가 착용하고 있는 이 쿠션, 목 쿠션. 이거는 이번에 새로 출시된 거예요. 네. 자, 어떤 하네스 저희 거 아니더라도 어떤 하네스하고도 다 통화가 되기 때문에 아주 편안해 보이는 초코의 표정이었습니다. 초코는 뭐 하네스를 해도 네. 굉장히 편해요. 행복해요 지금. 뭐를 착용을 했는지 덮어 씌웠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요 목줄에 목 하네스 쪽에 이렇게 버클 있는 부분도 최고의 장점이죠. 초코 보세요. 이걸 채웠는지 풀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네. 편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 구매 고려하시는 분들은 아무 걱정 없이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X 사이즈 같은 경우는 요 하네스의 XS요? 15mm예요. 그래서 그런 거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여기 초코는 L 사이즈를 착용했기 때문에 20mm짜리고 M 사이즈부터는 이제 15mm예요. 여기 한번 붙여주실래요? 네. 두 가지의 두께 비교가 될 거예요. L 사이즈와 M 사이즈의 비교입니다. 이게 아이고 표현이 잘 네. 네, 홈페이지 보면 또 표현이 잘 되어 있으니까 네. 이거 참고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뭐 라이브니까요. 네, 지금 라이브 시작해서 몇 분 들어오셨지? 아, 지금 뭐 셀 수가 없어요, 지금. 셀 수가 없어요. 네. 인산이네요, 오늘도. 인산이네요. 네, 난리가 났습니다. 다들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방송 끝나고 핫퍼피 검색해서 한 번씩 좀 들어와서 구경하고 그리고 구매까지 하고 그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 마치나요? 네. 초코 잠깐 소개해드릴 거 다 해드렸기 때문에. 네, 초코 그럼 초코의 셀스타그램 한번 감상하시고. 초코 뭐 해봐. 뭐 해봐. 뭐 해봐.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할 줄 아는 거 뭐 있니? 하품이라도 해. 초코 하품 되게 잘하는데. 아, 기지개 잘하는데 기지개는. 기지개 좀 해봐라. 기지개 한번. 아, 또 해보고. 자, 새로 또 들어오신 분들이 저희가 한마인 3D 아닙니다. 오늘 핫퍼피 부케입니다. 혹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이 들어오셨다면은 핫퍼피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저희 정말 다양한 상품들 많이 올려놨습니다. 초코 어딨니? 초코 너무 잘 어울리는데 이거. 초코 앉아? 앉아? 물음표, 앉아! 물음표요? 앉아! 주인과 즐거운 한때입니다. 앉아. 원래 되게 잘 앉는데 참. 되게 뭘. 초코가 카메라를 좀 타요. 앉아. 초코 앉아. 되게 말 안 듣는다. 호박 군고구마. 저희가 판매하고 이거 역시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핫퍼피에서 앉아? 판매하고 있는 안주 아니 간식입니다. 앉아. 기다려. 기다려. 누구시죠? 저희가 얘기하는 걸 자막처럼 댓글로 쳐주시는 분? 안녕하세요. MJ 쿠로파파님. 쿠로를 키우는 토끼푸님. 쿠로를 키우는 쿠로파파님? 쿠로를 키우는 파파님? 뭐죠? 초코. 쿠로를 키우는 쿠로파파님. 아. 먹어? 아우, 말 잘 들어요,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자, 이제 방송 끝. 초코 올라가서 자고. 초코 자고. 자,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의 핫퍼피 인스타그램 수줍은 저희 방송은 저희 이 당근밭도 있어요. 저번에 설명 소개해서 시켜드렸는데 못 보신 분들 2020년 한 해를 뒤틀든 20년 베스트셀러입니다. 여기에 간식을 넣고 이렇게 당근을 뽑았을 뽑아 놓으면은 강아지들이 냄새를 맡고 뽑아서 간식을 찾아 먹는 이런 노조크 장난감이에요. 굉장히 이쁩니다. 두꺼빈 나가주세요. 아주 핫합니다. 네. 고양이 용도로 키워도 사도 좋습니다.
두꺼비. 실 고객 중에 토끼한테 이거 주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잘 가지고 놀더라고요. 오늘 저 뭐 엄청 많이 산더미같이 지금 소개를 해드렸는데 다 못 보신 분들은 저희 인스타그램 방송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저희 핫퍼피 검색하셔서 여러가지 상품들 구경하고 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피치와 핫퍼피의 쪼인 방송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초코 안녕. 초코 안녕. 인사해. 초코 네. 안녕. 인사성. 저길 봐야지. 방송을. 초코 예절이 없어요. 예절이. 저희가 좀 인사성을 초코 안녕. 기르도록 인사하고. 하겠습니다. 안녕.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